들었을 텐데 왜 탈북을 결심하셨는지. 70년도 의대를 졸업하고 그 11월 종합 인민군 종합병원에 이제 배치받아서 외과 의사를 하다가 또 어떻게 차출이 돼서 그러니까 추천이 된다고 그래요. 갔는데 가고 보니까 군의대학이 아닌 김성 고급당 정치학교라고 돼 있어요. 그때 바로 이제 교육을 많이 했던 그 어떤 공작원을 하라고 하고 그게 이제 표지훈련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이제 그 항공육전 훈련이라 해서 고공에서 이제 낙하산 메고 뛰고 예 내리떼갖고 고공까지만 해도 모르는데 비트까지 해야 해요. 땅 파고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잠복하고서 유지 생존을. 아니 왜 의사가 왜 의대생능이 왜? 그게 의사하고는 무슨 상관이에요. 그들은 나를 오직 도구로 쓰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인데 그 하나의 울타리 속에다 집어넣고 자기네가 필요한 대로 가공해서 말하자면 돌멩이가 있다면은 이 돌을 어디다 쓸 것인가 생각해가지고 뭐 뾰족하게 갈든 동그랗게 만들든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로봇처럼 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어떤 영화를 네. 봤는데 로봇가 오히려 나중에 본인한테도 감성이 생겨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아바타 나왔잖아요. 아바타예요? 네, 그 아바타. 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이 그거를 포기하고 그냥 겉만 사람이고 속은 다 그냥 당을 위해서만 네. 일해야 되는 이제 거기서부터 반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제가 만수방연구소 가기 전에 들어갈 때 소약을 하고 또 예방접종인 줄 알고 백신 주사를 맞는 줄 알고 그냥 지나갔는데 네. 그게 나중에는 여성이라는 거를 없애버리는 아니 저 마수방연구소 들어갈 때 네. 그러니까 사람은 중성이라고 하잖아요. 여성도 아닌 중성하면은 가장 최악의 본능밖에 강해지질 않아요. 자기 인간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감정이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에만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당시가 몇 살쯤이세요 그게? 그때가 이제 29, 29. 그래서 아니, 그때까지 결혼도 안 하시고 그건 결혼 안 한 게 아니라 못 하죠. 들어갈 때는 결혼도 청춘도 정말로 사랑도 생명도 가정도 당과 수령에게 다. 그래서 이제 그 여성도 아닌 나로서는 상당히 여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찾고 싶은 생각은 밑에 저 밑바닥에 깔려서도 하는 게 있어도 언젠간 이게 탁 터져 올라올 때가 있었군요. 안 살고도 싶고 이게 뭐냐 싶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변질된 봤으면 변절자의 그 말로라고 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았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평범하게 같은 여자들하고 같이 휩쓸리면서 저의 첫째적인 목적은 결혼해야 한다고. 결혼의 목표를 뒀어요. 저는 인간이 되고 싶어서. 네. 네. 그래서 결혼하셨어요? 하셨어요? 예, 했어요.